देता, किसी में मीट आता है, किसी में कुछ आता है।하수구 안에 퇴적물이 가득 차거나 막히게 되면 이들이 동원된다. 더러운 구정물과 온갖 오물, 쓰레기들이 뒤섞여 있는 하수구와 이들은 한 번도 깨끗한 곳에서 작업을 해본 적이 없다. 삽으로 한번 긁어내자 배관 곳곳에 쌓여있던 오물들이 쏟아져 나온다. 인도에서는 하수구 청소를 위해 따로 기계 장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때문에 하수구 안으로 내려와 작업을 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작업복도 지원되지 않기는 마찬가지. 겨울임에도 이들이 맨몸으로 작업을 하는 이유다. 쉼없이 하수구 오물을 퍼서 지상으로 올려보낸다. 하수구가 깨끗해질 때까지 이 과정은 계속 되풀이된다. 악취와 오물, 가스까지. 하수구 청소를 위해 이들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인근 주택에서 내려보낸 구정물이 하수구 안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온다. 악취는 더욱 극에 달한다. 오물에서 진동하는 냄새는 숨쉬는 것조차 버겁게 만든다. 하수구를 청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다. 제비르 씨가 이렇게 오물을 퍼올리면 이그람 씨가 받아서 한 곳에 놓아둔다. 쓰레기와 오물이 썩으면서 생긴 유독가스. 오랜 시간 하수구 안에서의 작업은 가스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작업 중간중간 바깥 공기를 마셔야 한다. 발은 온통 오물투성이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오들오들 떠는 제비르 씨. 막상 하수구 안에서 일을 할 때는 몰랐던 추위가 엄습해 온다. 아, 찬다 러그리에. 찬다는데도 러게기 찬다가 모서면. 옷조차 걸치지 않고 작업하는 이들에겐 겨울철 하수구 청소는 더욱 힘겹다. 잠시 쉬는 동안이라도 옷을 걸치고 있어야 추위를 이겨낼 수 있다. 잠깐의 휴식 시간. 이들이 꺼내든 것은 다름 아닌 술. 인부들은 하수구 작업을 하면서 술을 한 잔씩 마셔둔다. 술은 악취로부터 후각을 마비시키기 위한 임시 방편인 셈이다. 인도 정부에서도 술을 마시고 작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제 हमने पिया है गंदगी की वजह से पिया और खाना इसलिए नहीं खाते कि तुरंत उल्टी हो जाएगी सही लग रहा है अंदर घुस जाएंगे कोई झिझकटाहट नहीं है 10여 분간의 휴식을 취하고 다시 하수구 청소 작업을 위해 들어가는 제비르 씨. 그렇게 그의 하수구 청소 작업은 두세 시간 계속되고 있다. 오물과 물이 함께 고여 썩으면서 하수구 냄새는 더 역해진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참기 힘들 정도의 악취다. 매일 하는 작업이지만 냄새로부터 자유롭긴 어렵다. 제비르 씨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10년을 일해왔다.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물이 그대로 하수구로 유입되기 때문에 수도 사용 자제도 당부한다. 하수구 밑바닥 오물까지 담아 올린 뒤 드디어 지상으로 올라오는 제비르 씨. 온몸은 온통 오물로 뒤범벅이 돼버린 지 오래다. 몸이 더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네, 마샤, 뿌라 시벌 바라 빠라다.
और उससे पूरा बदन गंदा हो गया, पूरा सीवर बढ़ा पड़ा था, उसको खोला और उससे पूरा सीवर की वजह से, गंदगी की वजह से पूरा बदन पर लग गया। हंडुए에서는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 바로 하수구 청소다. 악취가 더 올라오기 전에 맨홀 뚜껑을 닫아준다. 하수구 작업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이끄람 씨가 어디론가 향하는데 그가 찾아간 사람은 포대를 판매하는 한 노인. 이끄람 씨는 하수구 청소를 하다 말고 포대는 갑자기 왜 찾는 것일까? 튼튼해 보이는 포대를 하나 골라 넓게 잘라서 펼치는 이끄람 씨. 이제 갖다가 바르래요. 하수구에서 나온 퇴적물과 오물은 포대에 담아 운반에 처리한다. 이들이 하수구 오물을 처리하는 곳은 마을 외진 곳에 위치한 쓰레기장.